19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를 추가 고소했습니다. 그는 심석희 선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운동을 권유해 기본기와 기술 등을 가르쳐 14년간 쇼트트랙 유망주로 키워낸 지도자입니다. 런던 개트윅공항에 이어 유럽 최대 히스로공항에서 드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비행기 이륙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히스로공항에서 1시간가량 비행기 이륙이 중단됐다가 재개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4분기 실적만 보면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밑도는 어닝쇼크 수준입니다. 어닝쇼크는 기업이 시장에서 추측했던 것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나타낼 때 주가가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주경제 정치경제부 김태균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좀 들고 오셨나요? 어제 새벽부터 어제 하루 종일 이슈가 됐던 내용이죠. 네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네 번째 방문이죠? 네, 네 번째 방문인데요. 이번 방문이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계속 최근에 이제 트윗을 통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굉장히 많이 보냈잖아요. 네네. 그런 시점에 나온 방중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좀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국무위원장이 또 생일을 맞아서 네, 그렇죠. 네, 특급 열차로 또 갔다는 맞습니다. 소식이 네. 전해졌거든요. 네네네. 의미가 좀 더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원래 소위 말해서 이제 북한의 지도자의 생일 때는 굉장히 대규모의 행사를 평양이나 이런 데서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행사도 없이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생일날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날 그 중국을 간 것이죠. 네네. 그것은 여러 가지로 보면 첫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스위스 유학파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 생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역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제되는 어떤 기반을 이렇게 다지는 그런 작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어떤 목적이 좀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사실 작년에도 좀 보여준 행보인데요.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고리인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거나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네. 항상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그 회담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어떤 그 연관선상에서 보면 북미 정상회담 지금 올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1차적으로 가장 큰 것이고요. 네, 네. 또 곧 이어서 서울 방문이 네. 있고 그 다음에 교황의 평양 방문까지 줄줄이 어떻게 보면 이어져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라는 1차적인 방증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어제 논평을 했는데 김은경 네. 그 대변인이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이번 그 북한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네.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지렛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논평을 했죠. 근데 리설주 여사도 같이 동행을 한 거 보면 네네네. 오히려 그 말씀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가야 되는 상황, 중국에 가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론 다른 나라도 이해관계겠지만 네. 일단 북한을 먼저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이고 또 이설주 여사하고 네. 같이 그 동행을 한 것은 이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다. 기존의 지도자들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굉장히 그래서 폐쇄된 이미지. 근데 이 소위 말해서 그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이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나 네. 각국이나.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리저스 여사가 공개적인 외교 무대에 등장을 했고 해왔고 작년부터. 네. 특히나 이번에 방중에서 같이 동행을 했다는 건 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정상국가이기 때문에 정상국가로 대해달라 네. 라는 어떤 그 시그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뭔가 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을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발표를 했어요. 만약에 그 대북 제재가 빨리 풀어지지 않으면 네. 또 다른 뭐 수단을 쓸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많은 서방의 그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그럼 다시 핵을 개발하겠다는 그러니까요. 거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이 또 다른 수단이라는 게 어떤 외교 관계, 주변의 외교, 다자 외교 관계를 네.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북한, 미국과의 협상 시에 유리하게 좀 받아낼 수 있다. 라는 뭐 어떤 목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오늘까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까지 좀 잘 진행돼서 또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네. 살펴보고 저희가 또 한번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